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을 확대합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만큼 진료 사각 시간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늦은 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 등 아프면 부모는 난감합니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아프면 밤에 좀 열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조금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경기도가 부모들의 이런 고충을 줄이기 위해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증의 18세 이하 어린이를 진료하는 곳으로 평일엔 밤 11시까지, 주말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7개 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이런 병원을 모두 16곳으로 늘렸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3,000원 정도로 응급실 이용대보다 저렴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활성화하면 대형병원 응급실에 어린이 환자가 몰리는 것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나는 아이들과 기침, 콧물, 가래 증상 등이 있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보다도 비용적인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지난 2018년 7만 1,000명에서 지난해 41만 2,00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정 확대에도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경기도 내 시군은 여전히 20곳에 달하는 상황. 경기도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추가로 지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